정말 굉장합니다. 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 야, 정말 엄청나네, 엄청나.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꽃이 많아. 신들의 산맥으로 그름을 옮깁니다. 고대 문명이 피어나고 신들이 궁전을 지었던 타우루스 산맥. 그 양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와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맥을 따라 걸으며 신화와 인간의 삶이 어우러지는 터키의 화려한 풍광을 만나봅니다. 동서양의 교차로인 터키에선 문명이 충돌하고 땅의 주인이 되려는 자들이 엎치락뒤치락 힘을 겨뤘습니다. 마침내 승자가 된 오스만 투르크는 이스탄불을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정은 오스만 투르크의 마지막 수도 이스탄불에서 시작합니다. 이스탄불을 동서양의 교차로라 하는 건 보스포러스 해협 때문입니다. 이 바다는 이스탄불을 가로질러 둘로 나눈 뒤 한쪽은 유럽에 한쪽은 아시아에 속하게 했습니다. 이 지점은 아시아이고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사원들이 보이는 곳은 유럽입니다. 이 지점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이렇게 갖고 있죠. 보스프러스 해협은 길이가 30km, 너비는 가장 좁은 곳이 600m 정도입니다. 이 작은 바다엔 30분 간격으로 전기선이 다니는데요. 때마침 유럽 지구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도 있지만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훨씬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이 바다를 과거엔 수많은 대상과 강인한 전사 부대가 건넜을 겁니다. 지금은 아시아 쪽은 주거 지역으로 유럽 쪽은 상업 지구로 구분돼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학하는 이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종종 배 위에서 해결한다는데요. 빵이 무지 담백하네. 달지도 않고. 맛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에 거쳐 있는 도시인 이스탄불은 수많은 문명이 교차한 곳입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시대를 만날 수 있죠. 이곳엔 1845년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진 이스탄불 최초의 다리 갈라타가 재건돼 있는데요.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보입니다. 와우! 발로? 발로. 그런데 낚시를 하기엔 좀 불편해 보이는 복장입니다. 알고 보니 낚시를 즐기다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해야 하는 회사원이랍니다. 예, yeah, very good, very good. 욕 일단 겠어. 터키엔 갈라타 다리에서 낚시를 하는 이들을 보면 그의 실업률을 알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태공이 몰리는 건 이곳이 에게에서 흑해로 가는 고기들의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 밑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이 물고기인가 봐요. 고등어의 한 종류인 이스타 브릿입니다. 엄청 잡았네, 얘. 갈라타 다리에서의 낚시는 손맛 외에도 다른 기쁨을 준다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며 여행을 즐기는 건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곳에 여름 별장을 짓고 서양식 가든 파티를 자주 열었다는데요. 술탄을 가장 기쁘게 했던 꽃이 아직 여기 피어 있습니다. 바로 튤립입니다. 튤립은 이스탄불에서 피어나 유럽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 튤립이 원래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터번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자랐을 때는 정말 마치 터번 같은데,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이 튤립들이 그 이 터키 일대에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동서양의 교차로에선 또 어떤 것들이 만났을까요? 이스탄불 최대의 시장, 카팔르 차르시오는 1461년 만들어져 동서양의 온갖 산물이 모이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나눠주는 남자가 보입니다. Tea, Turkish tea. Turkish tea. We like Turkish tea. Yeah. We drink around 15 glass of Turkish tea in a day. 터키인의 대표 기호식품인 차이입니다. 여기선 차가 생각나면 초인종처럼 생긴 장치로 주문한다는데요. Yes. You call? Yes, yes. This? Yes, you see? 아니요. 세다타 çok acil bir tane çay. Sedat'a bir tane acil çay. They say okay. Very simple. Yes. Yes. Direct. How long it takes? It takes a few minutes. 체감 시간으로 한 1분쯤 지났을까요? 아니고. 막걸리 낸 차가 도착했습니다. 배달을 마친 남자는 다시 북적이는 시장 안으로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길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색다른 경험입니다. 이런 차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잔뜩 걸린 전화기가 영업의 핵심 비밀입니다. 바자르 곳곳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주문을 받고 해당 구역으로 배달을 간다는데요.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64 in this shop. Yeah. Long our father, time. Our father was here. Yeah. They are finished work and now we start to work. We are second.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5잔을 마신다니 차 배달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차값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When they finish tea, they are going to put coins, plastic coins inside. 코인을 100개 단위로 팔아 차값을 지불할 때 하나씩 쓰게 한다는데요. 이게 여기서 차 마시면서 사용하는 이렇게 돈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죠. C-A-N. Yeah. This is our surname. Our surname. 덕분에 매번 거스름 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짠. 아주 이렇게 간단하면서 실크로드의 어떤 뭐랄까요, 시장의 지혜라든가 이런 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지각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하나의. 오스만 트르크가 이스탄불을 장악하기까지 1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해야 했는데 첫 목표는 부르사였습니다. 13세기 말 셀주크 트르크가 몰락하고 그들의 용병 집단이던 오스만 트르크는 제국의 건설을 꿈꿨습니다. 1326년 오스만 2대 술탄은 긴 전쟁 끝에 부르사를 점령했습니다. 이야, 정말 예쁘네.
이 풍경들이 저한테 너무 낯설고 바위들에는 돌이키들이 잔뜩 끼어 있고 마치 제가 시간을 잊어버리고 어떤 중세의 한 시대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브루사를 얻은 오스만 티르크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역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인근 주말르크 지역 마을엔 초기 오스만 제국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즈넉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실감나게 하는 건 돌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특별한 설계 방식이 있다는데요. 오시벌도 임. 거의 구르르캔. 거의 구르르캔 쇼. 여드미스 말이야. 뭐는 수. 6 카나리자시온. 1m 6 카나리자시온. 뒤튼 evler onlara bağlanmış. Bir dakika. Yenge bir dakika. 오스만 제국은 배수 시설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야 골목길을 포장했는데 이때 중앙으로 경사지게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기 쉽게 했습니다. 집은 그 길 위에 계획적으로 지어졌죠. 뭔가라 biz hatıl deriz. Kestane ağacı. Aynı bu duvarın genişliği 60-70 cm genişliğinde işte de var böyle ağaçlar. 이곳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스만 티르크는 이 도시를 세우며 제국의 완성을 그려봤을 겁니다. 햇살이 이 돌 벽면에 이렇게 비치니까 이렇게 반사되면서 이 골목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골목 끝에서 싱그러운 여름을 만났습니다. 코리아. 할아버지가 들고 가던 사과를 제게 나눠줬는데요. 고래.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부르사는 빼고 빼앗기는 정복 전쟁이 무수히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스만 1세 이후 마침내 부르사를 수도로 삼은 술탄들은 저마다 영광을 기리는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오랑 가즈 자미? 에. 아이네. 가즈 오랑 가즈. 오랑 가즈. 부르사엔 100여 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오르안 가지는 오스만 제국 2대 술탄이던 오르안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독실한 참배객들이 오늘 또 끊임없이 드나드는데요. 이 모스크는 하마터면 완성되지 못할 뻔 했다고 합니다. 이 arkadaş birbirleriyle konuşurken yani latif ederken yani komik bir şey ortaya çıkıyor konuşmaları vesaire. Biliyorsunuz yani sorduğumuza göre kültürü biliyorsunuz. Ve bu üst makamlara, yöneticilere şikayet olarak gidiyor. Yani sanki buradaki inşaatı geciktiriyormuşlar gibi. 모스크 공사를 지연시킬 정도로 익살스러웠다는 두 인물의 이야기는 카라케즈란 전통 공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1 yari kafadan olsa, kafadarsa bollaştır. Ya, şingada. 그 아지밧데 benden güzel bir dayak yese. 카라케즈는 조명에 비친 그림자를 이용한 인형극인데요. 가라교즈 merhaba. 오스만 시대에 유행하던 최고의 오락이었다고 합니다. 가라교즈 어디 geliyorlar bakayım. 어디 müzik gelmeden 올라.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건 스크린 뒤의 장인입니다. 아주 막 빌 çekiyorlar. 뭘 내가 그득 야. 바이바이. See you later. 뭐 아주밧 arkadaşı Karagöz'ün. Bu Karagöz'ün. Karagöz. Karagöz. Bursa şehridir aslım Hacivat'tır namım. Hacivat çok konuşma tepelerim vallahi. You have two boys. Yeah. Hacivat yanıma gel. 카라게즈 인형은 관절 부위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생생함을 더하는데요. 공연장 위에는 인형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내려와봐.
여기선 전통 방식 그대로 인형을 만든다는데 특이한 질감의 재료 위에 물감을 칠합니다. 이게 낙타 가죽이에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낙타 가죽으로 이 인형을 만든대요. 낙타 가죽에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반투명한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끈한 종이처럼 되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아니 bunun üstüne ya çürüyor üstündeki derisi. Ondan sonra ne yapıyor? Bunu kazıyor. Kazıyor neyle kazıyor? Camla kazıyor. Yani bildiğin camı kırıp bununla kazıyor. Bu hale getiriyor. Ne oluyor? Bunu sonra düz hale. Yani şunun gibi olabilmesi için de bunu daha düz, hani daha sümetri baskı yapıyor. Eğlence aman, yar bana bir eğlence. Kafana atacağım, kül domatesi. Osman Trikışık 농담도 잘 통하는데요. 그러나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부르사는 36년 만에 수도자리를 내어줍니다.